김원주 그 60억? 장난치시나요? 60억? 그냥 타팀 보내라. 필요 없다. 근데 나님이 생각해도 4년에 60억 많아. 한 3년에 50억이 적당할 것 같아요. 어때요? 적당하지 않습니까? 왜요? 왜? 왜 갈고리 울리는 건데? 그게 어떻게 더 적은 거냐고요? 더 많이 주는 거라고요. 에이 야 뭐라 해. 야 어떻게 3년에 50억이 더 많냐? 너희 바보야? 너희 수학 안 배웠어? 너 깜발! 아이씨 아 계산기 두드린다. 야 뭐래. 어? 3년에 50억이 더 작지. 봐봐 60억 나누기 4 어? 15억. 자50 나누기 3 16억? 오잉! 아... 아이 장난이죠. 아이 장난이죠. 아 여러분들 한번 웃으라고 제가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. 자 재밌었죠? 자 야 다 같이 웃어.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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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서퍼니. 롯데 태풍의 눈 김원중 FA 4년에 60억 롯데 팬들의 난리. 지금 김원중 4년에 60억 썰이 떴어요.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4년에 10억이 맞다고? 4년에 20억이 마지노선이다. 60억이면 절대 안 잡지. 다이소 제품을 5만원에 사는 꼴. 4년에 한 20억 정도가 제일 현실적이다. 아 20억이 적당하다는 얘기가 맞네. 사실 솔직히 지금 마무리 투수 데리고 올 만한 선수가 없긴 해. 최원태, 엄상백, 우규민, 고용표. 어? 고용표? 어? 이 사람 왜 흑백 처리돼 있어요? 죽었나? Nope. 아, 죄송합니다. 엄상백 좋다. 야 나는 엄상백 좋은데? 딱 좋은 거 같은데? 엄상백 왜 좋냐고요? 엄상백 잘생겼잖아. 나이도 어리고 키도 크고 또 원래 한녀들은 외모 보고 뽑아야 되거든요. 우리 롯데에서 홈런 타자가 없어요. 홈런 타자. 야 근데 아무도 데리고 올 선수가 없는데? 야 진짜 롯데에 오타니 데리고 올 수 없나? 어디 오타니 같은 선수 없어요? 롯데에 오타니 오면 좋겠다. 근데 오타니 연봉이 얼마예요 님들아? 한번 보자. 우리가 롯데에 오타니 데리고 오려면은 얼마 줘야 되지? 얼마야 이게? 10만 아예 만 10만 100만 1000만 아니 다시 만 10만 100만 1000만 어? 7억? 7억 달러면은 얼마지? 9억 500? 에? 9500억? 1조네 1조? 띠용! 미쳤다. 롯데타워가 한 4조 정도 하거든요? 기둥뿌리 하나 뽑아야 되는데? 야 그러면 만약에 롯데타워 기둥뿌리 하나 뽑아가지고 영입을 했어. 그러면은 우승시킨다 vs 못시킨다 어떨 것 같습니다. 이거 완전 황금밸런스거든요. 아 야 나 너무 갑자기 설렌다. 못시킨다고요? 진짜요? 왜요? 오탄인데? 야 오탄인데 안 돼? 동물의 생수 넣는다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. 자,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서 투수 15승 그리고 50-50 클럽 50 홈런에 50 도루. 그러면 한국 오면은 투수 20승 80-80 클럽 안 되겠습니까? KBO 구장 좁아가지고 후라이만 쳐도 홈런이야. 그래도 안 된다고요? 만약에 오타니가 투수로 서면은 그거 누가 칠 거예요? 맞잖아. 3-2 와! 야 이거 스위퍼 누가 쳐낼 건데? 스위퍼 그 공 금방 흘러들어가는 거 봤죠? 이렇게 90도로 꺾여서 슉 가다가 팍 꺾이는 거 이래도 안 됩니까? 아 근데 똥깐만 야구는 팀 경기입니다. 근데 팀이 롯데잖아. 오타니가 꼭 20승 하라는 법은 없다니까? 어? 오타니가 꼭 20승 하라는 법은 없어. 야구 혼자 하는 게 아니야. 유현진 때 봐봐요. 전성기 유현진이 뭐 못해서 하나가 꼴찌했어요. 유현진이 한참 잘할 때 9승을 했어요. 9승. 9승을 하고 MLB를 갔어. 나 MLB 가서 몇 승 한 줄 아십니까, 님들아? 14승을 했어요. 미친. 어떻게 하나에서 9승밖에 못 하는데 메이저 가가지고 14승을 하냐고. 그건 말이 안 되거든.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? 와! 한국 선수들 진짜 야구 잘하는가 봐. 한국 크보 와 진짜 수준이 높은가 봐요. 하지만 그냥 하나가 존나 못해서 결국 수비 좋은 팀은 올라간다. 투수가 아무리 잘해도 안 맞을 수가 없다. 그래 야 우리 오타니
롯데 유격수 수비, 틀마곡 수비 한번 맛보면은 씨발 그때부터 멘탈 나가가지고 저기 강할리를 갑니다. 강할리 가서 쓰레기 죽으러 다녀. 아, 족같다 이러면서. 그러면은 강할리에 누가 있겠어요? 강할리에 또 이제 나균안 있겠지. 그럼 나균안 뭐하고 있겠어? 헌팅하고 있겠지. 헌팅하고 있으면 또 뭐하겠어요? 합석하겠지. 그러면 또 새벽 4시까지 술 먹겠지. 그러면 오타니도 그냥 망가지는 거야. 그러다가 잠 못 자가지고 집에 들어가긴 또 애매해. 그러면 또 어디 가겠습니까? PC방 가겠지. PC방 가면 또 누가 있겠어요? 김원중이 롤하고 있겠지. 어미 어질어질하다. 야, 이게 바로 롯데의 암흑기운이다. 만약에 if 한 번만 더 할게요. 오타니가 투수를 20승 했다 치면은 못하네. 한 개 모자르네. 승리가 쉽지 않네. 자, 그러면 투수 패스. 아예 타자로 올라왔다. 타자로 80-80 클럽 열린다고 칩시다. 근데 생각해보면 KBO는 좀 잽실해 하는 거 보면, 잽실해서 오타니가 타석에 올라오죠? 고의 사고로 그냥 무조건 걸을 것 같은데? 그러지 않아? 그 유명한 거 있거든요. 이승엽의 고의 사고. 8회 초 1사 2루 이승엽이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자 아시아 신기록인 56호 홈런을 바라는 만천여 관중들의 기대감은 대단했습니다. 하지만 두 점 차로 뒤지고 있던 롯데 벤치는 더 이상 야, 이때도 롯데네. 와. 아, 이때 감독 욕 진짜 많이 먹었죠. 이런 것처럼 오타니가 만약에 타석에 올라오면은 다 쫄아가지고 감독들, 야, 자 오타니 고의 사고, 저 내보내 내보내 타석에 올라오려고 해. 그러면 그냥 앉아가지고 딸깍 한번 하면은 오타니 바로 그냥 일루로 자동 사냥 돌리는 겁니다. 계속해! 계속하고! 난중에 오타니는 그냥 자기도 알아. 아, 타석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로 출루. 걸어나가서 아이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도루 준비. 그러면 2025년 시즌 기록, 거의 타율은 0에 수렴하고 기록 보면 도루 1000개, 고의사고 1000개, 천천클럽 나옵니다. 야, 이러면 뭐 투수 20승에도 안 되고 타자 88승 아무것도 안 되네. 아, 근데 얘들아, 오타니는 제일 큰 리스크가 있어요. 만약에 정권 바뀌면은 반일운동 일어나는 거 아니야? 이거 정권 바뀌면 반일 일어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. 아니, 이번에도 그 광복절 때 선발로 1번 선수 시라카와 선수 올라와가지고 난리 났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고, 교체됐어. 너무 반발이 많아가지고 이 선수는 다른 날로 그냥 미뤄지고 딴 선수가 올라왔습니다. 야, 이러면은 광복절 그리고 뭐 3.1절 김진애란 때까지도 뛰지 말라고 하겠네. 다 나오겠어 이 X박스 새끼들. 자, 오타니는 롯데와도 우승은 못 시킨다. 그게 결론입니다. 인수.